4.13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으로 꼽히는 송파구는 본선보다 당내 공천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송파구 갑 선거구를 천세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맹윤규 전 의원이 3선을 했을 정도로 여당 텃밭인 서울 송파구 갑.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만큼 본선행 티켓 확보를 둘러싼 후보 간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흔히 김무성계라 칭하는 두 인물의 대결이 볼만합니다. 먼저 현역인 박인숙 의원. 김무성 대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대동할 정도로 김 대표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1988년 이후 27년간 송파에 살고 있는 송파 토박이라는 점은 강점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에 여성 가점 10점까지 챙기면서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27년 살았고 직장도 23년 이 안에 있었고 아산병원 또 학교 운영위원회 또 정말 학부모 회장을 학교 운영위원회 3년을 했거든요. 그게 다른 후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대결을 구한 예비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형환 전 의원입니다. 역시 김무성 대표의 대표적인 오른팔. 당대표 경선 당시 비서실장을 맡겼을 정도로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정치에 능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당 대변인을 하고 당의 여러 가지 중년차를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전에서 경험을 해본 그런. 이 밖에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영철 후보와 허남정, 진용우 후보들의 활약도 눈여겨볼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성수 변호사가 단독으로 나섭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당내에서는 MB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한편 송파구갑 새누리당 경선은 다음 달 말쯤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3월이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짜여질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